미세먼지가 이게 중국 원인이 크다고 들었는데 중국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상진 PD 특파원. 네, 안상진 PD 특파원. 네, 네. 예.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속 취재하신다고 피곤하셔서 그러신 건데 그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국 상황을 알아야 우리 상황도 좀 알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 심각합니까? 그렇죠. 네, 중국도 지난 3월 1일부터 특히 베이징이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네. 요즘 베이징 공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4일 연속 100 이상 계속된 것은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180까지 수치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저도 집에서 창문도 못 열고 아주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 베이징이 다시 맑아졌다는 것은 이게 우리도 조금 맑아질 걸 기대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상 전문가가 아니라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보면은 베이징에 미세먼지가 오면은 그 하루 이틀 뒤에 한국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뉴스가 항상 거의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하루 이틀 뒤에 또 한국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한국도 미세먼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중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합니까? 예, 예. 이제 중국은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최고 등급인 홍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 단계가 이제 청색, 뭐 황색, 오렌지색, 홍색 이 네 단계가 있는데 네. 홍색 경보인 경우에는 소방 구급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실시합니다. 네. 홀짝 운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의 공장도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순서대로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가지고 100% 생산 금지 아니면 75%, 50% 이런 식으로 공장일의 가동률을 고지를 하게 되고 이 조치를 어기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거의 다 지키고 있고 국민들의 참여율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공장도 막 폐쇄하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예. 공장 폐쇄는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예. 중국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준비된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의 어떤 저감 대책은 좀 크게 네. 보면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5년 동안 일명 푸른 하늘 지키기 정책을 이제 했는데 네.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베이징과 허베이성, 산둥성 네. 등 중국 동북부 지방의 공장들을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특유의 어떤 밀어붙이기식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했는데 공장 폐쇄나 이전, 시설 개선을 한 숫자가 무려 18만 개에 달합니다. 2017년 1년 동안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단전 단수는 기본이고 중장비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공장을 철거하는 경우가 예. 아주 비일비재한데 제가 한번 겪은 일이 그 목격자로부터 들었는데 예. 공장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포위를 한 상태에서 지게차하고 일단 그 빠루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뜯는 거 강제로 그걸 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제 아 그래서 뭐 지게차가 갔으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격자 하는 말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었다. 네.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안에 기계들을 다 때려 부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아주 강압적으로 네. 하는 걸 제가 직접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미세먼지가 이게 베이징에서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베이징 딴 곳에서 네네. 발생하는 게 오는 거니까 베이징 입장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안성진 PD 예, 특파원은 예. 중국 특파원인데 왜 이렇게 일본말을 하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 괜찮고요. 단어가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요즘은 조금 예. 그런 대책들이 좀 덜 시행되죠. 그게 아마 그 미중 무역 협정 이런 게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제 지난 5년 동안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으로 해가지고 베이징 경우에 이제 뭐 상당히 PM2.5가 한 43%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가 제 네. 생각에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 석탄의 소비량이 네. 전 세계 소비량의 5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가스가 뭐 3대 3대 3의 비율인데 네. 중국은 60%가 석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 예. 아무리 개선을 했다고 해도 뭐 어떤 그런 배출 기준이나 이제 환경 기준이 아직도 선진국이나 특히 뭐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은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으로 배출되는 양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무역 전쟁의 어떤 영향으로 부도나 실업의 증가 등 중국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처럼 강력하게 또 환경 개선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2017년까지는 뭐 환경이 경제보다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네. 다시 환경보다는 경제가 우선되는 느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도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 예. 방향에서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도 자국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군요. 그죠? 네, 그렇죠. 중국도 예. 이제 뭐 네, 특히 자동차 특파원님, 관련해서는 뭐, 특파원님 예,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저 예. 특파원님 원래 말투가 약간 이렇게 느리시고 그렇잖아요. 네, 네. 예, 느리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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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만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노루발 해 보세요. 빠릅니다. 예. 예. 노루발 해 보세요. 노루발. 예? 노루발. 노루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